네, 4.15 총선과 함께 전남 한평군수 보궐선거도 후보자 등록이 끝났습니다. 등록을 마친 한평군수 후보자들은 지역 갈등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지역 통합을 이번 선거의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희선 기자입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함께 열리는 전남 한평군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5명입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이 등록했고 무소속 후보도 3명입니다. 한평 보궐선거 후보들은 한평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마련한 공약을 살펴봐도 지역을 통합하거나 화합하는 공약이 하나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익 후보는 과거에 정치를 했던 지역 정치인들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대 교체를 해결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소통과 화합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이 소통과 화합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소통과 화합을 주장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민생당 김성호 후보는 지역 갈등이 일어난 이유를 한평 지역민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평 지역민들의 사소한 이해관계가 이유가 됐고 서로 믿지 않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에 김 후보는 전임 군수 등 한평 지역에 이바지한 사람들과 교류를 늘리고 한평군 발전소통위원회와 같은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임 군수님들과 한평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하고 서로 돕고 서로 다독이는 한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한평군 발전소통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소속 신경선 후보는 선거 가운데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신 후보는 지역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스포츠 타운을 짓는 등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한평의 인구가 너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유입이 최선에 이렇게 우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스포츠 타워를 조성을 해서 그러면 각종 행사를 유치하면 유동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무소속 정두숙 후보 역시 선거 이후 일어난 갈등이 원인이 됐으며 이런 갈등이 군의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잦은 선거도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갈등을 없애려면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협력을 바탕으로 군의 행정 가운데 공정한 인사를 펼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진 사업 추진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사를 시행할 때 공정한 인사,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업을 추진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큰 목표와 더큰 목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고,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다 같이 협력해서 이 한평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정철희 후보도 지역 갈등의 이유가 선거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선거의 과정 가운데 서로 물어뜯고 비방하는 전략이 문제가 됐고 이런 점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지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 후보는 한평혁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평혁신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분들의 많은 고견과 또 지역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분들과 함께 머리 이마를 맞대면서 뭐 지역 화합, 지역 통합,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평군수 후보들은 모두 지역 갈등을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 이들이 걸어갈 행방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